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526번째 시간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박상훈 선생님의 초음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수서 심장 초음파 27기 허정근 원장님 담당 강좌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8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 초음파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의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 또 안내할 정례는 용초사 제53기입니다. 2020년 8월 15일에서 8월 27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여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실습 위주 교육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용천사를 거쳐서 초음파에 입문했습니다. 여기가 교육이 일어나는 이 교육이 진행되는 수서 핸드 벤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안내할 거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에는 정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위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정례집으로 송도 초음파 소식지 안에 정례가 들어있습니다. 제1호부터 400호 USB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USB에 보시면 정례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협 1500125211041로 10만원 계좌에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세 여성으로 우측 목에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은 큰 이상인데 좌측 갑상선 하부에 일제의 크신지 저해코 병변이 있고, 림프절치고는 위치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측 갑상선 하부에 5.2cm 크기의 저해코 병변이 관찰됩니다. 무핵 부갑상선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그 선생님은 우측에는 부갑상선, 좌측에는 임파절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갑상선 전체 액상이고, 이쪽이 우측 갑상선입니다. 우측 갑상선, 예, 보이죠? 우측 갑상선, 요거 좀 해봤습니다. 좌측 갑상선입니다. 요런 종괴선 병변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여기. 그래서 저 속에는 한번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좌측의 경부입니다. 좌측 경부에는 이렇게 저해코 림프절이 있고, 림프절 문부가 보입니다. 그게 요거는 림프노드입니다. 우측에는 여기에 라이트 콤몬 카로티드 아트리고 무핵코 병변이 보입니다. 그 자세히 보면 요 병변에 낭성 병변이 있고 고형 병변인데, 이것은 낭성 변성을 동반한 부갑상선 선종으로 생각됩니다. 우측은 부갑상선 선종, 좌측은 림프절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림프절이죠. 좌측의 림프절입니다. 좌측
우측에는 요 복합산성 선종도 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전에는 좌측 림프들 우측 복합산성 선종으로 추정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DVD라는 제목을 들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USB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영상이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버학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사이클은 횡단성이죠. 여기 트라키아, 이스무스가 되죠. 라이사이클은 이렇게 포맨이 서피스가 스무스하죠. 만약에 여기 엑토픽 사이레이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선이 연결되지 않고 디스럽션 되죠. 여기 머슬이, 이 머슬이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싸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가 이제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스톤 하이어 머슬, 오머 하이어 머슬. 이쪽에 머슬이 큰 머슬이 SCM 머슬이고, 여기 사이로이 뒤쪽에 여기 보이는 것이 롱이스 코니머스, 여기 서비칼 버테브라가 됩니다.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비율이 됩니다. 자, 라이사이클랜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죠. 인터널 주글라 비율이고, 여기 보시면 머슬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이 동영상으로 초음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소개할 것은 이번에 많은 선생님의 그 요청에서 장기별 초음파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질환 해설하는 USB입니다. 제가 이 친절하게 초음파 강의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USB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USB 제목은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이 중에 갑상선 강의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 PPT죠.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대한초음파의학회 홈페이지에 정리, 재밌는 정리 몇 개를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21세 여성에서 왼쪽 아랫부분 여기에 팔팩을 만져지는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안 보겠습니다. 하이퍼에도 메스가 보이고 그 안에 이제 인터널 또는 페리페럴의 에코제닉 포셀 오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 종괴성 병변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초음파에서 이소파우스하고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방법은 환자에게 이제 침을 삼키게 하게 되면 그 다이어트큐로 만의 행태라든지 또는 이 행태라든지 섀도 여기 변화되죠. 결국 그 안으로 다이어트큐로 만의 공기가 액체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10살 된 남자인데 2개월 전부터 넥 스웰링이 왔습니다. 초음파상에서 보시면 넥이 굉장히 스웰링, 인디파인드 하이퍼액티브 메스가 랩사이드 브랜드에 보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인펙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츄라라고 했는데 요 피스츄라로 인펙션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 이거는 하이퍼칼세미아. 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DVD입니다. USB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USB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